네. 아니, 제가 이제, 항상 그 중국어를,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마다, 이제 어떤 거가 불안했냐면요. 아,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. 어떤 거가 불안했었냐면, 일단은 첫 번째 불안한 거는, 이게 내가 다른 분들보다 내가 몇주 늦게 투입된 거잖아요. 다른 분들은 3주치 나가고 나는 4주차 때부터 투입이 됐기 때문에 나 여태까지 이제 수업 4번 했거든?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 나는 이제 반이 넘게 남았어요, 아직이. 나는 아직 반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제 모르겠어. 진도를 좀 빨리빨리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계속 불안했던 거예요. 이게 어떤 게 불안했냐면, 항상 좀 이게 다른 분들은 이 앞에 부분을 했는데 가끔 앞에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어떻게 뭐 야매로라도 뭐 따라가야 되니까 항상 가끔 막 그런 거서 까먹고 막 그런 그거 이제 뭐 숙제 체크라든지 아니면 과제 점검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게 항상 내가 나는 이거 확실하게 막못 익혔던 표현들인데 해가지고 약간 그런 까먹었을 때가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약간 지난주에 뭔가 좀 터닝이 됐던 것 같은 게요. 지난주하고 이번주 계속해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들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표현이었냐면, 남친이 있는지, 여친이 없는지, 이런 거를 물어본 표현이 있었고, 이번주에는 이제 전화할 때 이번 주에는 전화할 때 기본적인 표현들이 나왔거든요. 막 약속 잡고 그러는 표현.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에는 음식점 상황에서의 표현이 나와요. 근데 물론 내가 꼭 그것 때문에 눈이 쫑긋쫑긋 뭐냐 두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초 신경은 뭐 이렇게 됐다는 건 아니겠지만요. 어쨌든 이제 좀 많이 좀 써먹을 만한 표현, 그리고 이게 뭐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표현을 쓸수 있게끔 약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. 막 동사 이런 거.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마 조금 이제 타이밍을 잡은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번 주 수업은 나 개인적으로는 페이스가 좀 많이 다른 분들하고 많이 맞춰졌어.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이 맞춰졌고, 그래서 나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맞춰졌고,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 불안했던 건데 그거는 조금 해결이 됐어요. 물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또 어찌 될지 난 몰라요. 그리고 그 다음 표현, 예,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불안했던 점은 이게 죽전까지 가야 되잖아요. 이게 죽전까지 가다 보니까 항상 이게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게요. 점심 시간 때는요, 대중교통들이 간격이 막 출퇴근 시간처럼 촘촘하게 붙어 있지를 않아요. 그래서 차 간격이 막 그렇게 붙어 있지를 않으니까 막한번 차를 놓치면 진짜 한 몇십 분한 최소 15분에서 20분? 최소가. 막그 정도 기다리게 되니까,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. 집에서 아주 일찍 나와버리면,
죽전에 가서 시간이 남아요.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늦게 나가면 거기서 이제 그 차를 한 사이클 놓친다. 그 일단은 우리 동네에서 서울까지를 버스를 타고 가요. 근데 거기서 한 사이클 놓치면 거기선 그래도 조금 덜 기다려요. 왜냐면 서울역 가는 버스는 그래도 몇편 있거든요. 한총 노선이 4개가 있어요. 서울역 가는 게 버스가 노선이 4개가 있고, 그 버스가 제일 거리가 짧아요. 그리고 왜냐면 지하철이 안 가는 고갯길을 넘어요.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을 가요.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이제 그 버스를 갈아타는데, 사실 분당 가는 거면요, 일단은 분당까지만 딱그 들어가는 버스를 타면 돼요. 판교 넘어가지고 그 옛날에 내가 판교 갔을 때는 진짜 그딱그 판교 나들목으로 나가는 버스 거의 대부분을 타면 됐었어요. 그 판교 관리 있을 때는. 왜냐면 판교 거쳐서 그 분당 동네로 들어가는 버스들은 대부분 다그 판교 나들목에서 직진해가지고 그 이제 낙생육교라 불리는 그 육교가 있어요. 거기가 판교역 3번 출구인데, 그쪽으로 가는 버스들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 분당으로 가는 급행버스는 판교역을 안 멈춰요. 판교역을 통과해버리고, 그리고 이제 그 분당으로 가는 급행버스가 딱그몇 가지 있고, 그리고 급행으로, 그러니까 주요 역들만 멈춰요, 버스들이. 주요 역들만 멈추고, 그 다음에 죽전 당국대로 바로 들어가는 버스거든요. 그 죽전 한두 정류소 정도만 멈추고 당국대로 들어가요. 근데 왜냐면 그게 옛날에는 진짜 엄청난 완행버스였는데, 그 뭐냐 이제 단국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간 버스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좀 수요가 많아요, 그 노선은. 물론 이제 죽전을 가는 사람들이나 분당 중간 주요 지점을 가는 사람들도 타는 버스들이에요. 급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.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국대에서 서울역으로 급행으로 가는 버스가 있고 강남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. 그 통학용 버스가. 아니면 통학까진 아닌데 그 옆길로 돌거나 그러지 않고 쭉 직진으로만 해가지고 건대로 가는 차가 있어요. 뭐 그런 차들이 있는데, 그 하여간 그런 버스들이 있으면 계속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. 그 뭐냐 일단은 분당까지만 들어가서 다른 거 빨리 오는 거 있으면 그걸로 바꿔 타볼까, 약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목적지는 단국대 앞이야, 결론적으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한 15분 20분을 그 서울역에서 벌벌 떨면서 버스를 기다려요. 그 서울역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, 그 서울역 앞에가 그 옛날엔 거기가 그냥 차들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그냥 도로일 뿐이었는데, 그 가운데에다가 그 버스 환승센터를 만들었어요. 버스 정류소가 여러 개 있어요, 방향별로. 그런 정류소도 몇 군데 있어요. 뭐 서울역이라든지 여의도공원이라든지 뭐 청량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그렇게 그 큼지막하게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, 하여간 거길로 이제 거기 가서 되게 막 벌벌벌 떨면서 기다려야 돼요. 의자가 좀뭐 열선 의자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그거 있으면 나야 좋죠. 그 뭐냐 그 요즘 막 의자 있다 막 열려주는 의자도 있거든요, 길거리에 버스 정류소. 하여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. 하여간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에서 버스를 타요. 서울역에서 버스를 탄 순간부터는
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. 죽전을 갈 때까지. 그리고 가장 그 관건이 되는 거는 그 버스들은요. 요즘은 그 경부고속도로가 평일에도 버스 사용자료제를 그 오산에서 강남까지는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버스들은 고속도로를 타는 순간부터는 괜찮아. 근데 그 오히려 버스는요, 그 서울역에서 버스 갈아타고 나면요, 이 서울 도심을 조금 돌아요. 왜냐면 그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한남대교 건너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버스들 기준으로 설명하자면요, 일단은 한남동을 멈추는 버스가 있고 한남동을 통과하는 버스가 있어요. 일단은 그둘다 공통점은 이제 남산1호 터널로 들어와가지고 명동성당, 그리고 그 종로 2가 사거리, 그 다음에 그 을지로 입구 쪽, 을지로 입구, 남대문시장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YTN, 그 숭례문 앞에 거기를 멈추는 차들도 있고 아닌 차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서울역 왔다가 다시 숭례문 YTN,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시장, 명동. 그러니까 명동, 남대문시장, 숭례문, 서울역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명동으로 해가지고 그 명동을 어떻게 보면 U자로 도는 거예요. 명동을 그 돌고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거라서 그 명동을 그한 바퀴 도는데 은근히 거기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요. 그또 거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남산1호 터널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그 언덕을 내려가는 그 시간이 거기가 제일 막혀. 항상 거기가 항상 제일 막히고요. 그것 때문에 한 보통 서울역에서 죽전까지 갈 때요, 서울역에서 한남대교까지가 소요 시간이 반이에요. 거리는 그렇게까지 안 많은데. 응. 거기까지가 소요 시간이 반이고, 하여간 그 버스 시간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해. 그렇다고 아싸리 일찍 가버리면 거기서 또 내가 죽전에서 마땅히 할게 별로 없는 거예요. 마땅히 할게 별로 없고 막 하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. 이제 단국대도 방학 들어갔고 하니까 내가 응? 뭐 학생 식당에서 뭘뭐 먹을 뭐 건덕지도 없고, 아니면 뭐 굳이 가자면 응? 그 단국대 앞에 뭐 카페 뭐 이런 데나 가서 앉아 있고 뭐 그런 정도밖에 없겠는 거야. 진짜 할게. 그렇다고 이제 뭐그 주변에 어디를 가려면요, 단국대 바로 앞에는 없고요, 조금 많이 움직여야 돼요. 뭐그 우리 보정동 카페거리라고 알고 있죠, 그 죽현마을 거기로 가든지 아니면 내대지마을로 가든지 둘중한 군데로는 가야 돼요. 그럼 둘중한 군데로는 가야 되고, 하여간 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. 하여간 어디론가 좀 많이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.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좀 이게 타이밍 잡기가 아직까지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. 모르겠어요. 이게 항상 마지막까지 이 정말 최적의 타이밍을 아싸리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아싸리 그냥 일찍 가버릴까? 근데 그 일찍 가는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요, 솔직히. 이게 나는 항상 그 시간대는 사실 좀막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대거든.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대가요. 집에서 출발을요, 어떻게 가야 되냐면 늦어도 2시에는 마포로 빠져나가야 돼요.
그러니까 2시에 버스를 타고 있어야 돼. 늦어도. 그래서 그래야지 안 늦거든요.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거. 하여간 그런데 항상 그 내가 그 뭐냐 학교 통 학부생 때 통학했을 때도 막 천안 갈 때도 그랬고 죽전 갈 때도 그랬고 근데 오히려 천안 갈 때보다 죽전 갈 때가 시간 맞추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. 왜냐면 천안 갈 때는요 그 740번 버스 타고 그 뭐냐 강남역 근처에 그 롯데칠성인가 거기까지만 롯데칠성 정류소인가? 하여간 거기까지만 가서 내려서 좀 걸어가면 되거든요. 그랬으면 됐는데, 그 다음에 이제 통학버스 타고 한그 천안 캠퍼스 들어가는 데까지가 한 80분? 조금 안 돼요. 아, 중국어는 그 컬처 삼국지 그 아프리카 TV 그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내가 이제 스튜던트 비자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고 그 하여간 배워요. 그 배우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원래는 총 12주 원래는 총 아니야 12주인가? 맞나? 하여간 원래는 총 12주 동안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영어 배운 BJ 4명, 중국어 배운 BJ 4명, 그리고 일본어 배운 BJ 4명이 이제 뭔가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뽐내는 그 공식 방송 대회가 있어요. 그거를 하고 그거를 해서 거기 그전그 언어별로 뽑는 게 아니고 전체 순위를 매겨요. 전체 순위에서 1등부터 4등까지를 이제 리워드를 주는데 그 1등은 해외 탐방 컨텐츠 비용 100% 지원. 그리고 2등은 해외 탐방 컨텐츠 항공료만 지원. 어떻게 보면 2등은 항공료 이외에 다른 돈은 내가 셀프로 준비하는 거죠. 2등이 제일 애매해. 돈 없는 사람한테는. 그리고 3등하고 4등은 국내 탐방 컨텐츠 지원. 해가지고, 일단은, 지금 물론 다른 반, 그 방송들은 어느 좀그 배우는 BJ분들이 어느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은 우리 쪽은 진짜 한 4명 중에 한 2명, 3명 정도는 정말 뭔가 거의 진짜 막 공부하러 다니는 거의 그런 빡센 BJ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우리 쪽 중국어 쪽은 이미 교육 컨텐츠를 하는 BJ가 두명 있잖아요. 나하고 미지수님. 아니 베트남어 컨텐츠가 없어요. 왜냐면 그 해당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BJ가 그할수 시간을 낼수 있는 BJ가 정해져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수요일엔 강남에서 영어학원, 목요일엔 죽전에서 중국어학원, 그리고 금요일에는 수원에서 일본어학원, 그, 하는 BJ가 있어요. 일본어는 아마 그 야메쌤님이라고, 강남은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났어요. 아마 대균쌤은 빠진 이유가, 대균쌤은 그런 회화 쪽이 아니고, 대균쌤은 토익이잖아. 그래서 아마 안 하는 것 같고요. 대균쌤은 그리고 어차피 화요일 밤에, 김대균어학원에서,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게스트 섭외해서 방송하잖아요. 그런 거고,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, 그 어학 BJ들 방송들만 되게 열심히 보는 또 시청자들이 있어요. 분명
어학 BJ 방송들만 열심히 보는 그 시청자들도 있고 하는데,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되게 외국어로 채팅을 열심히 해요. 그 어학방송 보는 시청자들은. 그래서 그 진짜 어느 정도 의식을 안 하고 가면요.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그바그 지금도 그 페이님 방송 시청자들 중에서 그 중국어로 채팅하는 분들의 채팅을 100% 인식하진 못해요. 그분들은 정말 고정적으로 봐오던 분들이라. 그분들은 그런 거고, 그리고 이제 나는, 하여간 이제 나하고 미지수님이 애초에 그 교육 컨텐츠를 하는 BJ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쪽그 반이 그 우리 쪽 클래스가 되게 수업을 할때 자체는 뭔가 굉장히 그 엄청난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. 잘해서 1등 하라고요? 그러니까 1등 아니면 3, 4등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2등 가면 해외여행 비용, 항공료를 제외한 다른 비용은 내가 내야 되잖아. 그게 좀 약간 문제인 것 같으니까. 근데 약간 그 모르겠어요. 그 일단은 우리 쪽그 중국어 하는 쪽 BJ들이 지금 평균 에버리지가 다른 반보다는 조금 높대요. 그래가지고 솔직히 되게 긴장 중이에요. 이거 1등은 못 하겠구나. 왜냐면 애초에 나는 1등은 지금 내려놓은 상태야. 왠지 1등은 미지수님이 할것 같아. 1등은 미지수님이 할것 같아. 왠지 시청자들 다 미지수님 투표할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자소서 쓴다고? 혹시 우리 나랑 같이 수업하는 분? 그분 중에서 있나? 어쨌든 지난번 숙제가 그거였어요. 지난번 숙제가 그 자기 소개하는 문장 10개 만들기였어요. 지난주에 했던 거. 워헝커하이 물론 내가 그 워헝커하이 그 말을 거기서 차마 말을 못하고 내가 다른 문장으로 바꿨거든요. 그 예비 문장들을 좀 준비를 해와가지고. 근데 페이님이 그 옆에 적혀 있는 걸 내가 옆에다 놔두고 있으니까 페이님이 워헝콰이예요. 와, 나 지금 방금 저 채팅 책임질 나다가 참. 방금 그 채팅 책임질 나다가 참았다. 그 카와이가요, 그 귀엽다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BJ들은 엄청난 근자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, 근데 가장 임팩트 있었던 평가, 가장 임팩트 있었던 표현들은 뭐를 썼냐면요, 여친 없음, 여사친 있음, 핸드폰 있음, 노트북 있음, 돈 없음, 키몇 센치. 키몇 센치인 것까지 얘기를 했어.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됐고,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숙제가 뭐냐면요, 다음 숙제는 뭐냐면 그거예요. 그 상황 물어보는 거. 그러니까 너뭐 하고 있니? 하고 물어볼 때어나뭐 하고 있어. 약간
그럴 때 쓸만한 표현들을 이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일주일 살면서 그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. 그 행동들을 그런 10가지를 써놓으라는 거죠. 뭐밥 먹고 있어, 첫 판. 자고 있어, 뭐 이런 거. 그첫 판, 첫 판. 아 이거 첫 판, 첫첫 판, 첫첫첫 판, 첫 판. 이거 그 표현 좀 어려워. 왜냐면 이게 입 모양에 따라서 약간 그 발음이 좀 달라지거든요. 이게 그리고 발음이 이거 잘해야 되는 게그 그게 발음을 되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요. 그밥 먹는다는 표현 되게 발음 잘해야 되는 게그 치팔로마 뭐 해가지고 욕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. 방송하고 있어.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그 방송에서 물어봤어요. 그러면 우린 BJ인데 방송하고 있어. 너 방송은 어떻게 표현하냐? 그거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 워쭈 츠보러 츠보 방송하다. 그래서 그 방송하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. 하여간 그 표현을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. 노린 거지. 노리고 물어본 거죠. 방송하고 있다. 아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, 제가 이따가 축구까지는 볼 건데, 축구까지는 볼 건데, 좀 what 그래가지고 축구까지 보고 그 축구하고 야구도 약간 좀 미리 글씨를 좀 써놔야 되겠다. 축구하고 야구도 좀 미리 글 표현을 좀 써놔가지고 축구 보고 있어요, 야구 보고 있어요. 이런 거그 축구 방송, 야구 방송 뭐 이런 거. 아예 아까 배운 표현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들하고 밥 먹고 있어. 그리고 그 아 이건 뭐 자다 일어났어. 자다가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. 그런 거 하고 쉬고 있어 막 이런 거.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아프리카 TV 다이렉트 방송 소스예요. 그 16시부터 시상식 방송을 그 송출할 수가 있게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. 이 다이렉트 방송이 오늘 오후부터 그 죽전 가는 중이야? 아니 뭐 이런 표현은 어려운 걸 물어요. 죽전은 어차피 고유명사니까. 죽전은 어차피 고유명사예요. 그리고 그 워치 잠깐만. 워치 짜이 죽전 가는 중이야. 그렇게 조합을 할수 있다는 거야.
하여간 그렇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표현을 지난번 과를 이번 6과를 다 하진 않았어요. 지금 네, 그 표현 써지고 있죠. 뭐 그렇다고 하고요.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좀그 표현 따라가는데 굉장히 이제 좀 속도가 붙었어요. 그 점에 대해서는 죽전? 죽전은 뭐냐 그 분당선 죽전역 있잖아요. 그 아마 분당선 죽전역 가면 한자 있을 거예요. 그럼 그거 찾아보고 맞으면 이건가 보다 생각하면 되겠죠. 안 그래요?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네. 분당선 죽전역. 그렇고 약간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약간 그런 불안 요소들을 좀 딛고 지금 나는 그런 열심히 그 하고는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. 나는 아예 그냥 아싸리 좀 루틴을 조금 더 시간적으로 좀더 여유 있게 잡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왔다 갔다 교통비는 어떻게든 충당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. 교통비 충당도 좀 필요하고. 왜냐면 이게 하루 교통비만요. 와. 하루 교통비만 좀그 5,000원이 넘게 나가요. 그게 조금 좀 약간 거시기해요. 사실 좀 돌아서 가면 아낄 순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를 안 타면 그러면 아낄 수 있어요. 그러면 순전히 거리비대로만 갈수 있거든요. 그렇게만 가면 신분당선을 안 타거나 광역버스를 안 타면 그러면 거리비대로만 갈 수가 있는데 대신에 그러면 갈아타는 횟수가 일단 상당하고요. 일단은 신분당선을 안탈 거면 둘중 하나예요. 5호선을 타고 왕십리까지 가서 왕십리에서 분당선을 타고 쭉 내려가든가 아니면 여의도로 가서 9호선을 타요. 9호선을 타고 선정릉역을 가요. 그 다음에 쭉 가든가. 근데 이제 9호선은 중앙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됐고 5호선의 경우는 그 왕십리역에 가게 되면요. 이제 그 분당선이요. 아마 조만간 분당선 노선 편성 중에 일부를 청량역까지 운행을 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마무리 공사 중인데 와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하여간 뭐 그렇단 얘기예요. 그렇고 하여간 뭘 가든 쉬운 방법은 딱히 없어요. 그렇고 하여간 어떻게든 좀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. 지금 다음 주에 그 교통비를 좀 마련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오늘 작업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. 그 방송을 켜놓고 그냥 CCTV로 해놓고 CCTV로 해놓고
제가 작업하는 모습 그냥 비치는 방송을 할 거예요. 오늘 축구 보기 전까지. 왜냐면 먹고 살 거는 마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교통비. 교통비는 마련을 해야 되니까. 기사 쓰는 걸 작업할 거예요. 하여간, 그렇게 할 거고. 일단은 제가 이제 컬처 삼국지를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역사 컨텐츠를 그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뭐 한나님은 지금 뭐 RPG 게임의 역사 뭐 이런 거 하고 있던데, 그 나는 일단은 이 컬처 삼국지 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중국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섞어서 하고 있는데, 그것도 모르겠어. 그것도 아이디어 생각해내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아. 일단 오늘은 아니고요.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, 다음 주에 언제 하지? 다음 주에 그냥 카운트다운 할때 그냥 컨텐츠 방송 해버릴까? 아니 그냥 카운트다운 하면서 뭐냐 새해 역사 뭐냐 뭐 다른 뭐 역사 컨텐츠 뭐 이런 거 할까? 아 그때 하자고요? 너무 근데 막 그래 보이지 않나? 막 되게 쓸쓸해 보이지 않나? 연말연시에 있어서 하여간 일단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뭐 그렇단 얘기예요. 안 그래 보인다고? 에휴, 굿 아이디어.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또이 표현들을 좀 뭐냐 오늘 했던 표현까지만 한번 써볼까? 일단은 오늘은 뭐 근데 중간에 뭐 이런저런 딴 얘기들이 좀 많았긴 한데. 웨이. 엽대요? 엽대요 하는 표현이 웨이. 웨이. 이런 표현이래요. 엽대요. 엽대요. 여보대요. 뭐 이런 표현. 니 쭉한 셔머. 그렇고, 네, 웨이 그렇게 쓰는 거야. 그리고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. 워짜이 참 근데 요거는 이제 교재다 보니까 나 공부하고 있어 약간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네? 형설지공?
你出판了吗？你出版了吗？해가지고 스판너 그리고 와 그리고 그 이제 부정을 하는 게 메이라는 표현이고요. 그리고 뿌라는 표현이 있어요. 근데 뿌는 그 약간 나는 담배를 안 피워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안할 표현 이런 거고 메인은 그뭐 지금은 안 먹었는데 다음에 먹을 거다 뭐 이런 거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. 뭐 그렇다고 해요. 그리고 자,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고. 그래서, 일단은 오늘 중요한 표현들은, 여보세요, 왜? 그리고, 너뭐 하고 있어? 하고 물을 때, 니 짜이깐 시험 만나. 그래서, 짜이는 뭐를 하고 있다. 약간 그런 ing 표현이고요. 까는 무엇무엇을 하다. 그런 그 동사. 이고, 그 다음에 시험머. what, 무엇. 그 표현이고요. 그리고, 워짜이 쉐시. 쉐. 쉐 원래는 배우단데 보통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고 자습하고 그럴 때는 쉐시 이렇게 붙여서 한대요. 뭐 그렇다는 표현이 있고요. 그리고 여자 사람들이 이거 기억해야 하는 좋은 표현. 나 화장하고 있어. 왓짜이 후아쫑 너. 후아쫑으로 읽어요. 진짜 그 한자가 화장이잖아요. 그래서 중국어로도 화쥐왕 그걸 화장이라고 읽는데요. 화장. 나는 뭐 화장은 안 하니까. 뭐 그렇단 얘기고. 수업하고 있어. 강의하고 있어. 그 강의. 샹커. 수업을 하고 이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건 수업에 참여한다는 뜻이니까 수업을 듣는 것도 이 수업 하다로 약간 봐야 되지 않 봐야 되나? 그러면 좀 이거 애매한데? 강의를 하는 건지 강의를 듣는 거지 이거는 알길 없잖아요. 수업하고 있어 하면 그렇고요. 그리고 니 츠판노마 츠판노마 니니니 츠판노마 니
니초판노마. 욕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나 이거 발음 교정하고 있는 거야? 니초판노마. 왜냐면 내가 이게 이 입을 이렇게 하고 발음하는 게잘안 돼가지고, 내가 이러고 발음하는 게잘안 돼요. 그래서 욕안 하게 조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워하이 메이트 판, 아직 밥안 먹었어. 나안 먹었어. 워 메이트 판. 이런 표현이 있고요. 그리고 그너 숙제 했니 하고 물을 때니쪼 쪼이에 로마 쪼이에 쪼이에는 숙제 쪼이에 쪼이에 숙제 과제 이런 표현이고요. 중국어로 치킨이 뭐게요? 자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 뭐냐 수업 중에 나왔더라고요 표현이. 자지. 표현 잘해야 돼요. 발음 잘해야 돼. 그 안영미 씨가 한번 그거 드립칠라가 대도님하고 윤댕님이 안영미 씨 해가지고 안 했잖아. 그 안영미 씨가 그세 번째 다리 아니냐 뭐 그런 드립하려고 했다가 안영미 씨가 SNL 코리아로 가고 나서부터요 그런 야한 드립을 잘하게 됐어. 그리고 워먼 이치 쩜밥 바 우리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워 하이 메이 쉬지아오 아직 안 잤어. 자 여기서 쉬지아오 쉬지아오는 슬립 잠을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. 쉬지아오 쉬지아오 잠자다. 잠 자야죠. 잠은 자야죠. 그잘 때의 그 표현 있고요. 그 그리고 니시엔 취바 하면 욕하는 것 같은 게 니시엔 취바. 니 먼저 가라. 니 먼저 가.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. 그리고 그리고 그 쉐시아오가 학교. 그리고 그 워먼지 디엔찌엔 몇 시에 만날까? 여기서 찌엔은 만나다구요. 디엔은 디엔 그 지디엔 시엔짜이 지디엔 지디엔 지디엔이라는 표현은 시각을 물어보는 표현. 시각을 물어보는 표현. 그리고 그래서 워스 디엔 축구가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워스 디엔 축구 4시에 축구 볼 거예요. 오늘 4시에 축구 볼 거고요. 그리고 워스 디엔 시상식 오후 4시에 오늘 아프리카 TV 다이렉트 송출로 그 시상식을 중계를 할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시상식 중계는 틀 거예요, 오늘. 오늘 오후부터 시상식 중계를 쭉틀 거고, 그래서 쭉 방송을 할 거예요, 오늘 오후부터 이게. 오늘 오후부터 방송할 거고요. 그리고,
지금 1시 30분, 1시 반이라고 할까요? 그 시행자이 그 시엔자이 야오 시엔자이 야오 디엔 판 하면 그 30분이라는 표현이고요. 몇시 30분이라는 그런 표현이고요. 그 야오 했던 거는 원래 숫자 1이 1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약간 그 야오 숫자 표현할 때 숫자가 그 앞에 들어올 때는 그 야오라는 표현을 뭐 쓴다고. 지금 현재 1시 반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. 뭐 그렇단 얘기고. 그리고 아 시간 이야기할 때안 읽는다고? 그냥 이? 그리고 니 재혼 러마. 약간 재혼으로 들리지만 너 결혼했니? 약간 그렇게 묻는 표현이라고 하네요. 하지만 우리는 결혼을 안 했죠. 그쵸? 핸드폰 번호나 호텔 방번호. 호텔 방번호 중요하죠. 그 어떤 호텔은요, 특정 번호가 없대요. 뭐가 뭐 저주가 좀 있다고, 징크스가 있다고. 그 특정 번호를 호수를 안 쓴대요. 그 뭐냐, 특정 건물에서 그 4층을 F층이라고 읽듯이 그런 그 불문율이 있대요. 매이라고 해야죠. 그 언젠간 결혼할 거니까. 네, 맞아요. 그 표현 맞아요. 우리는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니까. 하지만 돈도 없고 사귀는 사람도 없고 사귀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. 근데 아니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. 만약에 진짜 우리 결혼 정년기를 넘어설 때까지,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초과하고 막 그냥 찾아보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, 지금 옆에 있는 사람,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여사친으로 지내는 사람하고 쭉 계속 여사친으로 연락을 해. 그 여사친도 그 연애를 안 하고 나하고 남사친으로 연락을 해. 근데 보통 그렇게 둘이만 서로 1대1로 연락하죠? 결혼 정년기 넘어가지? 그럼 둘이 평생 그냥 친구처럼 그 같이 살자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대요.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. 근데 언제쯤 그렇게나 될수 있을지도 솔직히 나 모르겠어요. 그게 인연 아닌가? 글쎄요. 뒤늦게 아는 걸까? 뭐 어쨌든. 그리고 그래서 하이. 맞나? 워하이 메이 재혼. 워하이 메이 재혼. 나 아직 결혼 안 했어.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죠.
그리고 샹반 출근 그리고 시아반 지아반 퇴근 그리고 후이자 집에 귀가하는 거뭐 그런 정도까지 그 알면 되겠죠. 그리고 穿衣服 옷 입다. 옷 입다라는 표현이 있고요. 그리고 칸 디에닝 영화를 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. 그리고 운동은 그 그냥 윤동 윤동으로 읽나 운동으로 읽나 뭐 어쨌든 운동하다는 표현도 있고요. 칸슈 책을 보다. 카이체 운전하다. 이런 표현이 있고요. 운전. 운전은 너무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사실 운전도 근데 모르겠어요. 나는 운전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내가 운전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감각이 있는 이유는 내가 다녀본 데가 많잖아요. 다녀본 데가 많다 보니까 어떤 길이 어떻게 길이 되어 있는지를 다 아니까 그래서 그 운전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. 워짜이? 네, 워짜이 붙이면 나 뭐뭐하고 있어 그런 표현이라고 하네요. 그리하고요. 그리고 왜 발이 차갑지? 그리고 워짜이 퓨시 그 쉬쉬는 공부하다면 그리고 퓨시는 복습하다. 네, 따자하오. 여러분 안녕. 니하오는 1대1로 인사할 때 안녕이고요. 그 안녕하세요 하는 게 니하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때가 따자하오예요. 그렇고.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포함해서 자습하는 시간을 평소보다 조금은 길게 자습 시간을 좀 뒀어요. 자, 오늘은 자습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